경기를 통해서 두 팀은 분명히 또 하나의 징크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네. 왼쪽 측면 경주환 수원 툭 찍어줬습니다. 터치해냈어요. 박스 안쪽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슛! 골! 선제골 경주환 수원! 네, 지금은 김재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를 하면서 네. 사실은 김재민 선수가 슈팅을 하기보다는 패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주 선수들 전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직전 장면에서 임성택 선수가 김재민의 네, 여기서요. 네, 찍어주는 패스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 김재민 선수의 침투도 좋았고 과감하게 드리블 시작하다가 슈팅 템포도 빠르게 가져가면서 사실은 이 황교성 선수도 그렇죠. 아마 경기를 보시면 송경원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 뛰는 선수인지 좀 헷갈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달려갑니다. 김도윤 싸워주고요. 박스 안쪽 왼발 김도윤 두 경기 연속골 김도윤 와 지금도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네 김도윤 선수 지금도 사실은 김도윤에게 그렇게 쉽게 연결되는 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김도윤 선수가 안지호와의 이런 볼 경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안지호 커버 들어가는데 정태권 커버 들어왔거든요. 근데 몸싸움 이겨냈고 왼발 슈팅까지 빠르게 타이밍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김도윤 선수의 의지가 코너 플래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그렇죠. 보면서 유출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 오 지금 전진 패스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자, 공다위 박스 안쪽 슛! 공다위 다시 리단의 득점 공다위입니다. 야 지금은 공다위 선수의 순간적인 침투가 통했고요. 네. 공다위 선수가 또 침착하게 지난 시즌 득점적인 부분에서 9골을 기록을 하면서 워낙에 득점력은 또 검증이 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김재민 선수의 패스 보세요. 네. 지금은 심판과의 호흡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리고 뒤쪽에서 정말 멋진 스루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윤승범과 문지용 사이 공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우영과 이지용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잘 뺏었어 이지용. 자, 이거 속도 조절 해야 돼요. 이지용 해야 돼요. 수비 없습니다. 이지용 자, 달려갑니다. 슛! 이지용! 동점골 이지용! 와,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이지용. 그리고 네. 저 세레모니는 사실은 남준재 선수의 세레모니인데 그렇죠. 세레모니를 뺏겼어요. 네. 그만큼 진짜 이 세레모니를 뺏을 만큼 정말 완벽한 이지용의 커팅 이후에 역습 빠르게 가져왔고 침착한 마무리 보십시오. 제가 이지용 선수 이 양쪽 날개의 활약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지용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냈고 골키퍼 나오는 걸 보고 환상적인 칩샷. 네, 이지용의 마무리 침투 이후에 득점을 터트린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지만 사실은 전반전에 정말 좋음을 김재민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쪽 반칙 아니에요. 다시 안쪽으로 붙였습니다. 스코어 3대2 경주환 수원 축구단 펠레 스코어를 완성합니다. 야 이번에는 정태쿤의 높이가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트피스 장면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갔던 경주환 수원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네 지금은 파주의 선수들이 이 세컨볼을 획득하는 과정 이 장면이죠. 여기서 이렇게 파울이 아니냐. 네. 안지호 선수와의 경합에서의 조금은 몸싸움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는 오히려 안지호였어요. 네. 그렇게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 패턴을 시도해보는 것도 이 경주의 견고한 수비를 흔드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뒷공간 패스 연결 패스 서동현 네. 서동현 해결... 서동현 약했습니다. 세컨볼 들어갑니다. 추가골 경주환 수원 이번엔 조우진. 네 조우진 선수가 끝까지 세컨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득점이지만 사실은 서동현 선수가 해결을 좀 해줬으면 더 네. 서보원 감독의 마음이 편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지금 이 장면 이 패스를 넘겨준 게 공답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슛이 약했는데 세컨볼을 조우진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황교성 골키퍼 입장